매트리스를 깔아줬고요. 침대 다리도 이렇게 생긴 게 맞나 싶긴 하지만 다리 놔주고 저는 그 충전기 있는 침대가 좋아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뭐라고 하죠? 그 스탠드 여기에는 간이 테이프 수전증이 있지. 다시 그려줄게요. 별도 몇 개.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 방에 놓고 싶은 거는 컴퓨터 책상. 컴퓨터 책상을 놓고 싶어요. 침대랑 제일 먼 곳에다가 컴퓨터 책상은 한 이 정도 높이. 이렇게. 이 정도로 넓지. 침대만 하네요, 책상이. 뒤에서 여기에 컴퓨터 모니터 먼저 넣어줄게요. 이 정도에 이렇게. 저는 게임은 하지 않지만 모니터는 크면 클수록 좋더라고요. 영화나 넷플릭스 보기에도 좋고 가끔 집에서 작업하기에도 모니터가 커야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항상 이 모니터 받침대를 써요. 왜냐하면 저는 목이 안 좋기 때문에 선으로 둘 다 마우스패드도 넣어줘야죠. 네, 책상다리랑 그랬네요. 기비 때위 때로운 다리지. 뭔가 비율이 좀 이상해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제가
읽지도 않는 책을 대고용으로 몇 개 둘게요. 괜히 지적여 보이려고 이렇게 몇 개의 책을 둡니다. 책 몇 개 두고 여기에는 또 갬성 무드 등 의자도 하나 놔줄게요. 일단 책상, 일단 책상 다리가 너무 이상해서 다시 그려주고 컴퓨터 의자도 좀 편한 걸로 놔줄게요. 제가 허리가 또 안 좋아서 멀쩡한 곳이 없긴 한데 이런 그림들을 보시고 저 그림을 잘 그린다고 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이제 이쪽에 장롱 하나 넣어줄게요. 또 옷들을 넣어줘야 되니까 장롱을 좀 큼지막하게 넣어주겠습니다. 이 정도 나와야 되니까 참고 천천히 한다면 진짜 수전증이 돋고 자로
방에서 나갈 때 저는 그게 좋아요. 이렇게 경관 쪽에 이렇게 마스크 거리 이거는 자키 이렇게 있고 마스크도 이렇게 걸어놓습니다. 모자도 하나 이렇게 거리가 좋고요. 그리고
쉴 수 있는 여기에는 내 고양이 두 마리 키우니까 다른 고양이를 이렇게 아이고 배터리야 약간 무거우니까 얘가 또 이렇게 쿠션이니까 쓰는 것도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테이블이거든요. 여기에는 이쁜 화분, 화병 하나 여긴 예쁜 화병 하나 얹어주고 그리고 여기에 그거 뭐지? 폭신하게 앉을 수 있는
아직은 더우니까 선풍기도 여기 놔줄게요. 전 잘 때 더위를 많이 타서 선풍기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여기는 이 컴퓨터 의자가 뒤로 왔다 갔다 해야 하기 때문에 연실 고증으로 여기엔 아무것도 놓지 않겠습니다. 의자가 뒤로 빠졌다 들어갔다 해야 되거든요. 여기다가는 시계 하나 놔줄게요. 벽시계. 시계. 지금이 12시 38분이거든요. 완성이 된것 같고요. 이 큼직큼직
안녕.